안녕하세요, 카드잉이 여러분. 카베이걸 세아입니다. 오늘은 독일 3사 중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아우디 준 대형 세단인 A7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차량의 가격은 9,856만 원이며 경쟁 차량은 BMW의 6시리즈 GT, 벤츠 CLS 요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아우디의 가장 큰 장점은 정숙성과 안정적인 주행감이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 트렌디한 모습을 보여주며 디자인 철학을 살린 아우디 A7의 전면부는 아우디만의 패밀리룩인 육각 그릴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죠. A7 50 TDI는 매력적인 4도어 쿠페형 디자인으로 많은 분들에게 호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전면부를 보시면 라디에이터 그릴은 좌우로 넓게 뻗어져 있어서 와일드한 스타일을 연출했습니다. 이 강렬하게 다듬어진 헤드라이트와 스포티함을 강조한 싱글 프레임 프론트 그릴의 조합이 눈길을 사로잡네요. 이전 모델보다 조금 더 강렬해진 아우디 A7의 헤드라이트는 이 매트릭스 LED가 적용이 되어서 반대쪽 차선이나 선행 차량의 눈뽕을 방지하면서 이 운전자의 시야가 쾌적하다는 장점이 있고, 레이저 라이트 기술로 일반 라이트의 10배 이상의 조도와 2배 이상의 가시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력 소모는 단 30%에 불과하다는 게 특징이죠. 깔끔함을 추구하는 아우디, 그런 특성이 A7에서도 충분히 느껴지고 이 쿠페형 세단의 스포티한 느낌을 아주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아우디 A7 50 TDI는 V6 3.0 싱글 터보 3000cc 디젤, 최대 출력 286마력, 최대 토크 63.2, 8단 팁트로닉 자동 변속기, 3000cc 트윈 터보 엔진과 8단 팁트로닉 조화로 더욱 부드러우면서 힘찬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복합 연비는 10.6으로 아우디 A7의 모든 트림 중에서 연료 효율이 가장 좋다고 할 수도 있는 50 TDI 쿼트로 경쟁 차량들과 비교해도 나쁘지 않은 연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고 속도는 제원상 250km지만 안전 제한 속도가 250이기 때문이고 실제로는 266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성능을 가지고 시속 100km까지 올라가는 이 제로백 수치는 5.7초로 디젤 모델인 만큼 토크가 높긴 한 듯합니다. 이 경쟁 차량에 비해 이 고속 주행 시 느낌은 살짝 답답하다는 평이 있지만 아우디의 강점인 안정적인 주행인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제원을 얘기하면서 이 콰트로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면 잘못이라고 하겠죠. 전통적으로 아우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콰트로의 시스템은 사륜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을 만큼 그 성능이 압도적이었는데 40년 넘게 진화해온 콰트로 시스템이 A7 전 모델에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다이나믹한 주행을 원하는 분들에게 코너링에서 언더스티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처럼 계절이 뚜렷한 곳이라면 눈이나 빗길, 장마에도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행감 하나를 보고 아우디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노면 소음이 없는 걸로 따지면 동급 최강이라는 점도 이 아우디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하네요. 이 측면의 전체적인 라인은 지붕부터 트렁크까지 한 번에 꺾임도 없이 떨어지는 패스트백 스타일입니다. 이 패스트백의 단점이 이 완만하면서 한 번에 떨어지는 라인 때문에 뒷좌석이나 트렁크 공간이 그만큼 좀 좁아진다는 점인데, 아우디는 이 패스트백 스타일에서도 내부 공간을 넉넉하게 구성했고 휠 베이스 역시 이전 모델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급격한 코너링이나 험지에서 더욱 안정성 있는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체크 포인트, 아우디는 이 휠이 안 이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 차량은 아우디 스포츠 20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감성이 담겨있고 디자인도 예쁘고 기능까지 아주 훌륭한 고가의 휠이라는 점. 추가로 알려드릴 부분이 이 2021년식은 보증기간이 무상 연장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기간은 총 5년에 키로수는 15만 키로. 이걸 차량에 따라 비용적인 가치로 따져보면 약 200만원에서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A7 50 TDI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꽤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내부는 문을 딱 열었을 때 웰컴 도어 라이트가 딱 보이고요. 윗부분에 이 프레임이 없다는 게 되게 신기한 느낌이에요. 다만 이것 때문에 문을 여는 게 조금 불편해진 것도 있다고 하던데, 대신 소프트 클로징 기능이 있어서 살짝만 닫아도 확실하게 탁
닫아준다는 건 좋네요. 유리는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사용되었는데요. 정숙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보이는 것 같네요. 또 운전석에 앉으면 바로 두 개의 요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보이는데요. HD 터치스크린 MMI 내비게이션이 대시보드로 통합이 되면서 이 차량 제어 및 내비게이션을 상단 10.1인치 디스플레이로 조작하고 공조장치나 편의기능, 문자 입력 같은 것은 하단 8.6인치 디스플레이로 조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차라는 느낌이 커죠. 계기판에 내비게이션이 보이는 이 버추얼 코피 시스템도 뭔가 첨단 기술의 집약차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서 리뷰를 해보다 보니 느낀 점은 이 시트 착석감이 정말 좋아요. 이 시트 헤드레스트랑 허벅지 길이, 허벅지 라인과 옆 라인도 조절이 가능해서 정말 나만의 시트 포지션을 맞춰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네요. 이 뒷좌석의 공간 역시 넓어졌기 때문에 이 패밀리카로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엄청 여유로워진 건 아니지만 레그룸이 예전보단 넓어졌기 때문에 이 성인 남성이 들어가도 무릎 쪽 공간이 꽤 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트백의 특성상 머리 부분은 조금 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을 한다면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이 아우디가 유명한 이유가 하나 더 있죠. 바로 후면 LED 디자인 장인이라는 것인데요. 항상 멋들어진 LED로 고속도로에서 시선을 받는 아우디는 이번 A7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면 스포일러. 여기에 반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A7은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스포일러가 올라오기도 하고 이 버튼을 이용해서 조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온오프 방식으로 조작을 할 수 있는 팝업식 스포일러는 숨겨놓으면 평범해 보이지만 이 작동을 시키면 트렁크 리드에 숨어있는 스포일러가 이렇게 쓱 올라옵니다. 느낌이 확 다르죠? 어떤가요? 멋지지 않나요? 짠! 트렁크입니다. 이 트렁크 공간 역시 굉장한데요. 이 뒷좌석을 접는다면 세단의 형태로 SUV만큼의 짐을 실을 수 있다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 저희 카베이 리뷰를 위해 차량을 제공해주신 아우디 공식 딜러 정진규 딜러님을 모시겠습니다.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아우디 안현대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진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또 이렇게 리뷰 차량도 제공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출연해주신 김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카둥이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혜택들이 있을까요? 아, 요즘에 아우디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낙찰성 광고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눈길을 끌기 위한 광고성 할인이 아니라 부인들께 유리한 방법으로 정직하고 최고 조건으로만 안내드리겠습니다. 오, 또 없나요? 더 주세요. 이용 주는 거. 이제 길게 오래 잘 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차량 사고, 고장, 뭐 수리 이런 부분도 제가 사후관리를 통해서 고객님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덜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차량을 직접 제공해주신 아우디 정진규 딜러님과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궁금하신 부분은 여기 밑에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운전 스트레스가 큰 분들에게 가장 추천할 만한 2021 아우디 A7. 나는 무조건 퍼포먼스가 잘 나와야 해 하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높은 정숙성과 안정적인 주행감으로 승차감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에게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차량이었던 것 같은데요. 독일 3사 차량 중 하나인 아우디 A7 차량을 초기 비용에 부담은 낮추고 합리적으로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매달 월 렌트료만 내면 차량가의 각종 세금과 보험료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신차 장기 렌트, 그리고 일반 번호판으로 내 운전 경력 유지하면서 이용 가능한 신차 리스까지. 장기 렌트와 리스 중 어느 상품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또 어떤 업체가 나에게 맞는 것인지 카베이로 문의 주시면 1대1 전문 팀장님들이 컨설팅부터 견적까지 싹 비교해서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우디 A7 장기 렌트나 리스로 견적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카베이 대표번호 1661-5519로 전화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적어둔 링크를 통해서 상담 접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아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들 안녕!